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도리터입니다. 지금 혹시 고추 보이시나요? 고추가 이렇게 빨간 고추가 많이 많이 열려 있답니다. 지금 저는 고추를 따려고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고추 너무 예쁘죠? 빨간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저쪽도 보이실려나 모르게 늘린 거 보이시죠? 고추 보세요. 고추가 이렇게 다육이 놀이터에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열렸답니다. 이쪽도 이렇게 많이 열려 있고요. 너무 예쁘죠? 제 손인 것 같아요. 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해서 화면이 흔들흔들합니다. 이렇게 예쁜 고추,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 고추를 좀 따야 할 것 같아서 저 밑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빨간 고추가 많이 많이 열려서 고추를 따려고 이러고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답니다. 아,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빨간 고추 너무 예쁘죠? 아, 작년에는 이 빨간 고추가 고추가 병이 왔었어요. 탄저병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 희끗희끗하면서 탄저병이라는 그 병이 저의 고추만 온 게 아니고 고추 심으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작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빨간 고추도 얼마 못 따고요. 또 파란 고추도 마지막에 파란 고추도 얼마 못 땄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고추가 날이 뜨거워서 그런지 너무 잘 익네요. 미쳐 제가 따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고추가 잘 익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가루로 가을이면 이 정도로 제가 키우다 보면 가을이면 한 가루로 4근 정도 나온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고추가 중간에 병이 와서 많이 못 땄는데 올해는 더 많이 딸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저 밑에 보이시죠? 고추. 제가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옥상에다 무시를 심어놨어요. 무시를 보여드릴게요. 무시를 심어서 겨울 김장 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밭이 아니고 옥상 통에다 제가 심어서 그런지 많이 크지는 않아요. 제 조목만하게 크거든요. 그러면 동치미도 담고 또 알타리 무처럼 그렇게 총각김치 담으면 정말 아삭아삭 맛있답니다. 배추는 한번 심어봤는데요. 배추는 벌레가 너무 많이 꼬여서 안 심는 걸로 하고 무씨 뿌려놓은 거 파도 쪽파 씨도 심었고요. 무씨 심어놓은 거 지금부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씨 뿌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쪽파들이 전부 마구마구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단기인데요. 단기가 잎사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 잘라주었더니 또 새 잎이 이렇게 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산에서 캐다 심은 취나물이고요. 여기 지금 무가 제가 무씨를 뿌렸어요. 요 아이 조금 더 크면 무 하나씩 옮겨 심으면 돼요. 옮겨 심어서 무를 중간중간에 하나씩 해서 크게 키우면 된답니다. 무씨고요. 제가 토마토 나무를 꺾꽂이를 했더니 이렇게 또 그래도 커서 꽃도 피워주고 있네요. 이게 토마토입니다.
시나물이 하늘이 높은지 모르고 이렇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 시나물입니다. 시나물인데 제가 한번 씨를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시나물 꽃 예쁘죠? 안경 맞죠? 이렇게 시나물 꽃도 제가 씨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상추. 상추는 여름을 나더니 이렇게 못난이가 됐고요. 여기 제가 씨를 좀 일찍 뿌렸는데 상추들이 다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녹았답니다. 씨들이. 그래도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요 아이들, 요 나오는 아이들 하나하나 또 옮겨 심으면 실컷 먹을 수가 있답니다. 여기 미나리도 혼자 여름을 지나니까 이렇게 미나리도 먹을 수 있게 잘 크고요. 여기 쪽파 벌써 많이 컸죠. 이 아이는 이 쪽파는 여기서 여름을 난 쪽파입니다. 이렇게 쪽파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저기 상추들 또 심어놨고요. 또 고추들 우리 집 김대한 고추 이렇게 많이 얼었습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고추가 빨간 고추가 많이 달렸다는 이야기로 들려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